그냥 패를 열고. 와 진짜 할 짓 없네. 이거는 진짜 뻘짓이다 뻘짓. 오. 오.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한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부터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제가 가장 만족스러워했던 애플의 기능 페이스 아이디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마스크를 쓰면서 이게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지금은 다시 지문인식이 더 좋아지는 시대로 마스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밖에서 돌아다닐 때 마스크를 착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고, 실내에 들어왔을 때는 또 지금처럼 마스크를 벗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 아이디가 그리운 거예요. 게다가 저는 항상 맥북 영상을 찍으면 페이스 아이디 좀 제발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이제 좋아하던 기능이었는데, 이것도 알고 보면 윈도우는 예전부터 페이스 아이디처럼 얼굴 인식으로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할 것은 윈도우 컴퓨터에서 페이스 아이디처럼 얼굴 인식으로 정말 간단하고 쉽게 잠금 해제, 그것도 멋있게 푸는 방법을 세팅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윈도우 헬로우란 윈도우 10에서 도입된 생체 인식 로그인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노트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문 인식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흔치 않지만 페이스 아이디처럼 얼굴을 인식해서 잠금을 해제하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얼굴 인식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까다로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제 얼굴이 못생겨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좀 까다롭다. 그러니까 이게 노트북에 웹캠만 박혀있다고 해서 얼굴 인식으로 잠금 해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치 갤럭시도 얼굴 인식으로 잠금 해제가 가능하긴 하지만, 여기서도 그것은 보안 방식이 낮다고 나온 것처럼 사진을 대조해서 푸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별한 카메라가 없으면 보안 방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윈도우 헬로우로 얼굴 인식 잠금 해제를 어떻게 하냐? 인텔에서 만든 리얼 센스 카메라, 즉 3D로 깊이까지 인식하는 카메라 또는 IR 카메라를 이용해서 얼굴로 잠금 해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이것을 써보고 싶어서 알리를 뒤적뒤적 해봤는데, 다른 노트북에서 쓰는 것을 떼서 모듈처럼 만들어서 파는 게 있더라고요. IR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 제가 대략 구입한 것은 25,000원에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완제품이 있어요. 예를 들어 로지텍의 브리오 4K 프로 웹캠 같은 것도 윈도우 헬로우를 지원하는데, 사실 이것을 쓰려고 구입하기에는 돈 낭비예요. 그래서 제가 구입한 모델은 약 25,000원 정도에 구입했고, 얘가 어떻게 만들어진 방식이냐면, 딱 봐도 약간 조금 허접한 뭔가 개발용 보드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죠. 여기 보면 뒤쪽에 C타입으로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있고, 요거는 윈도우 헬로우의 그 마크, 이렇게 귀여운 그림. 이제 전면을 보면 윈도우 헬로우 마이크로소프트 이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자세히 보면 여기 두 개가 IR 센서를 이용하는 게 아닐까 싶고, 요게 일반적인 웹캠, 요것도 잠깐만 쉽게 설명하자면 그냥 그거예요. 얘가 HP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봐서는 윈도우 헬로우를 지원하는 HP 노트북 중 고장난 제품에서 요 IR 카메라만 빼서 따로 모듈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아닐까. 자, 이것도 풀어서 보여드리면 더 확실할 것 같거든요. 좀 하나만 안 풀리는데? 얘를 살짝 이렇게 돌려서 잠시 보자면, 납땜되어 있는 것이 정식으로 파는 제품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HP 노트북에 들어있는 카메라 센서인 것 같고, 여기 연결된 게 뭐냐면 얘가 USB Type-C로 이제 일반 데스크탑에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을 연결하도록 이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그냥 빠져요. 여기 이렇게 커넥터가 빠져 있는데, 요거는 기본적인 그냥 전원이라고 보면 된다. 이제 설치하러 가보도록 하죠. 기대가 되는걸. 구입한 부품은 총 3가지이고, 먼저 PC와 연결을 해줘야겠죠. 요거는 여기 뒤에 연결하고, 이제 요거는 모니터에 거치를 하라고 준 것 같아요. 3mm 테이프 떼고 대충 뒤쪽에 요렇게 부착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 위에 이렇게 간단히 거치를 한... 어 뭐야? 왜 수그러지지? 아! 케이블을 좀 정리하면 되네. 그 다음에 딱 USB를 꽂았거든요? 오! 여기 마이크로소프트에 지금 LED가 들어왔어요. 지금 여기서 업데이트가 나오진 않고 있는데, 판매자분이 HP 드라이버를 설치하면 된다고 했어요. 생체 인식 장치에 윈도우 헬로우 페이스 소프트웨어 디바이스 되어 있는데? 로그인 옵션. 오! 여기 윈도우 헬로우라고 있거든요? 윈도우 헬로우 얼굴. 설마 되나? 카메라를 켤 수 없습니다.
판매자가 그냥 HP 드라이버만 설치하라고 하고 어디서 어떤 드라이버를 설치하라고는 안 알려줬는데? 이럴 때는 한번 재부팅. 아 제발 됐으면 좋겠는데. 멋있게 누가 왔을 때 친구들이 집에 딱 들어. 어 뭐야 이거? 윈도우 헬로우로 빠르게 로그인. 윈도우 헬로우 얼굴과 호환되는 카메라를 찾을 수 없다고? 메시지가 와 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 친구, 당신이 구입한 제품은 중단되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를 대체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발. 제발 봐. 링크 동일한 제품. 아니 내가 답을 안 했구나. 미안. 아니 근데 드라이버를 어디서 봤냐고. HP 공식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설치합니다. 왜 HP 공식 드라이버가 어디 있냐고. 장치 소프트웨어 삭제하고 다시 해볼게요. 재부팅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아니 뭔데? 아 좀 이상한데 지금? 어 HP 유니버셜 카메라 드라이버 요거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아씨 아니 그럼 어떡하라는 건데 이거. 일단 잠깐 끊고 갈게요. 드라이버를 찾고 해야 될 것 같아. 이 r 전용 드라이버가 따로 있길래 2019년 버전이긴 하지만 제가 설치를 해봤습니다. 재부팅하니까 윈도우 헬로우 얼굴에 카메라를 사용하여 로그인 권장. 뭔가 아까랑 다르게 조금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설정을 해볼게요. 된다. 오! 얼굴을 설정하는 동안 안경을 쓴 경우 안경을 다시 벗고 하세요. 이게 설마 너무 뭔가... 오 이게 또 너무 멀면 안 되네요. 그럼 다시 잠금. 오! 일단 성공했습니다. 귀여운 게 뭐냐면 잠금 해제할 때 여기서 얼굴이 진짜 움직이는 듯한 그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내가 없을 때 오 이렇게 중간에 지금 얼굴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용자를 인식하는 중인데 인식할 수 없으니까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잠금을 풀어라. 그리고 카메라를 보니까 화질이 좋진 않습니다. 현재 여기서 카메라 목록을 보면 HP 와이드 비전 Full HD 카메라라고 되어 있는데 절대 얘가 Full HD급은 아니에요. 하지만 웹캠 대용으로 조금 어느 정도는 쓸 수 있다. 마스크도 되려나? 하지만 얘가 이제 얼굴의 깊이를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면 안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마스크를 쓰니까 인식을 하지 못해요. 자, 거리 인식도 한번 해볼게요. 보통 27인치 모니터를 썼을 때 이 정도의 거리가 되는데 이때는 잘 풀리고 조금 더 뒤로 가볼까? 이 정도 이제 조금 기댔을 때 오 이 정도도 풀리네? 조금 더 뒤로 갔을 때 오 이 정도도 풀리는가? 여기 나오네. 이 정도 되면 너무 멉니다. 약간 더 가까이 이동하세요. 이거는 안경을 쓰든 안경을 쓰지 않든 모두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다만 얼굴에 있는 깊이를 인식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을 보니까 저는 데스크탑에 설치했지만 노트북에 설치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웹캠을 비활성화시켜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이런 게 오히려 더 발전해서 나중에 삼성 패스가 데스크탑에 쓸 수 있다면 크롬이나 게임이나 여러 사이트나 모든 곳에서 윈도우 헬로우를 통한 얼굴 인식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편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이런 거지. 상황극. 기기덕후 이사빈에 놀러 갔어요. 아이 우리 집 컴퓨터 좀 달라. 에이, 내가 알다시피 좀 컴퓨터 덕후잖아. 야 이거 컴퓨터 비밀번호 뭔데? 마 비키 봐라. 보통 같으면 이러한 웹캠을 구입하려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도전하기엔 어렵고 특히 데스크탑에서는 윈도우 헬로우를 쓰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편이었는데 단돈 25,000원에 이렇게 편리함을 얻을 수 있더라 굉장히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오늘은 약간 저의 뭔가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러한 영상이 되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특히 전자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데스크탑에서 보안이 중요한데 조금 더 쉽게 간단하게 멋있게 잠금을 해제하고 싶으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디님 이거 써보실래요? 뭐예요 이거? 이거 얼굴 인식으로 잠금 해제하는 거예요. 조잡하게 생겼는데.